태풍 개미는 내일 중국 남부에 상륙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서 당분간 찜통 더위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전 세종과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더울 텐데요. 대전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 편차가 크고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세종이 24도, 대전 2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 공주 34도, 논산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24도, 한낮에 태안이 33도, 아산이 34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보령 서천이 2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부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